여기저기 순서없이 막 떠시는 거지. 이게 잘 놓은 거단 말이야. 아궁이 아랫목은 누가 놔도 잘 마르지 않다고 뜨시잖아요. 그게 불이 여기저기 순서없이 막 말라야 그게 잘 놓은 거단 말이야. 불이 떼자마자 확 습기가 다 나가고 전체가 불이 미친 거단 말이야. 이거 좀 다시 다시 바라고? 네. 이거 아직 이해가 안 가세요. 아궁이 불 이렇게 와. 불 저기서 떼요. 아니, 한쪽에만 났고 한쪽에 또 요가 똑같이 이러는 높이 나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니 아궁이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여기 아궁이 돈산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빠지는 거지. 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지. 그렇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지. 아랫목에서 펴가 나가야 되잖아. 양쪽으로? 그렇죠. 저쪽편에 있다고? 왼쪽 오른쪽으로. 화면 위에 불 때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 벽이지. 불을 열어야 되고 아까 뭐 돈산판 위에서 가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 여기로 올라가도록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아궁이 쪽에서 돈산판 쪽이 제일 낮죠. 여기예요? 여기가 주류둑인가요? 주류둑은 어디예요? 여기.